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고구려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하울링이시네. 네, 고구려는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구려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삼국 중에 하나로 고주먹이 세운 나라, 고구려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한창 베이징 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예. 뭐 오늘 폐막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눈 뜨고 코 베이징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로 많은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공정한 경기였냐,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무대였냐라는 것은 많은 의문을 남기는 그런 이제 올림픽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좀 그런 부분 말고도 사실 편파 판정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올림픽을 자신들의 문화 공정으로 이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들 이제 다들 보셨죠? 개회식에서도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냐면 사실 지금 개회식에 입장하는 국가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면 국호의 가장 앞자리 그 한자의 간자체 획수에 따라서 이제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나라 국호는 무엇입니까? 네, 맞죠. 우리가 2002년도에도 크게 외쳤던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제 정식 국호인데, 대한민국으로 출전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한국으로 해서 그 한자는 획수가 많으니까 뒷순위로 밀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뒷순위에서 우리가 이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개회식 때 중계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특정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 개회식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송출이 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대대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강탈하는 그러한 이제 영상을 송출을 했습니다. 강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처럼 홍보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이 짧은 영상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문화가 강탈이 당했는지 셀수 없는 정도였는데요. 저는 보다가 읍은신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윷놀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윷판 위에서 막 윷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누가 윷놀이에 사실 윷판 위에 말이 섞이기 때문에 윷판 위에서 윷을 던지진 않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고 자기들 문화가 아닌데 이제 와서 자기들 문화처럼 이렇게 익숙한 척 하려고 하고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몸에 안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도 연출이 된 건데요. 자, 이런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아니고 뭐예요? 김치가 아니고 파오차이가 원조다. 그리고 뭐 한복이 아니고 한푸가 원조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사실 중국인이다. 그리고 삼계탕도 중국 음식이고 이미 만리장성은 한반도를 침범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문화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중화문명 전파 공정입니다. 중화문명 전파 선전 공정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 왜곡 프로젝트라고 해서 역사 공정을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든지 뭐 중화문명 탐원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시켜왔는데요. 그러한 공정들이 거의 막바지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문화를 전부 중국의 문화로서 선전하는 공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 분야에서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갔고 거의 이제 완비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와서는 우리 한국의 문화를 그들의 문화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화문명 탐험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북방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남방공정, 동북공정이 있는데요. 전부 다 지금 동북공정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다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이런 역사 공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수민족들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연예인들은 SNS에서 우리 중국의 영토는 조금도 작아질 수 없다. 한치도 작아질 수 없다. 이러한 문구를 연예인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수민족들이 분열을 할까봐,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할까봐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서북공정 같은 경우에는 위구르족, 위구르족도 자기네들 역사고, 또 서남공정 같은 경우에는 티벳이 사실은 중화민족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연관된 공정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동북공정이 뭐냐면은 흑룡강성, 길림성, 용령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동북, 지금의 중국의 동북 삼성을 바로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주 지역에 걸친 우리나라의 역사 무대, 우리 고대사의 역사 무대를 사실은 그들이 지금 현재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고대사를 전부 다 중국사로 편입을 하는 그러한 역사 공정을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오늘의 주제죠. 고구려는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그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발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고조선 부여까지도 사실은 중국의 역사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때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비밀리에 회담 이후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시진핑 주석한테 역사 수업을 몇 시간에 걸쳐서 들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 수업은 북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과연 이 사람이 사실 트럼프가 우리 한국의 동맹국이죠. 우방국이고 한데 트럼프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것을 이제 추적을 해볼 텐데 사실 이것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이런 이제 워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한 추측이 아니죠. 이미 동북공정을 2002년부터 시행을 해왔고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공정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그리고 일부로 더군다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나라의 형태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좀 연배가 있으시니까 주몽 드라마 보셨나요? 예, 주몽 드라마 보신 분. 예, 꽤 계시네요.
네, 주몽들 한번 보시면은 고주몽이 고구려를 어떻게 건국했는가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고주몽이 오이마리 혁보라는 새 인물을 데리고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하죠. 아무 이제 세력 기반이 없다가 이세 명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좀 떠돌다가 주몽 드라마에 의하면 연타박이라고 하는 거상이 있었다. 거상이 있었고 또 그에게는 소선우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소선우가 우태와 결혼을 해서 비류운조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우태가 죽어서 소선우는 과부였고 과부인 소선우와 고주몽이 이제 결혼을 하고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학계에서는 사실 고주몽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해서 사실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최초의 왕이다라는 것도 불분명하게 전하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전의 역사와 단절된 역사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과연 이렇게 생면부지의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고구려는 어디에서 왔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말씀해 드리면 사실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북부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부여, 북부여는 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여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부여 얘기하셨는데 부여가 없다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통 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부여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북부여라든지 뭐 동부여, 서부여, 남부여 등의 다양한 부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행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부여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만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퉁치는 거예요. 수많은 부여의 나라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냥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상의 역사고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단군 조선 때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군 조선 때 부여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부여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여는 보통 우리가 언제 있었다고 알고 계신가요? 무슨 시대? 바로 단군 조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여육 시대에 부여가 있었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때 부여라는 나라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 역사의 근원은 초대 단군 왕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단군 조선의 전 과정이 사실은 부여 역사가 드러나는 역사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비밀을 많이 간직한 그런 역사인데요. 오늘 기존의 부여를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새롭게 또 부여의 진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는 역사가 흘러오는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국통맥이라고 하는데요. 국통맥,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사의 국통맥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진정한 대한국인이다, 대한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집안에도 족보가 있듯이 나라에도 나라가 발전해온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국통맥이라고 하는데요. 국통맥에서 북부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촌이염 선생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단군세기 서문입니다. 행촌이염 선생은 고려 때 여섯 왕을 모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려 국민왕 때는 자그마치 문화시종을 하셨다. 지금의 국무총리 격인 문화시종을 역임하신 분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정치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중요하니까 이 형광펜
부분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역사가 있고 형체에 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시에 나라를 연 이후로 국통이 있어 나라는 이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은 이 국통으로 인해 흥하였나니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혼이다. 나라의 맥이 있고 그 맥을 타고 역사의 정신, 역사의 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맥이라는 것이 바로 국통이고 이 국통으로 인해서 나라가 존재했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국통을 알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통맥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대한민국 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죠? 네, 이성계의 조선이 있었죠. 이성계의 조선 전에는요? 그렇죠. 고려. 패기가 좋습니다. 역시 젊은이의 패기. 네, 왕건의 고려. 그리고 고려 전에는? 통일신라와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우리가 발해라고 알고 있는 대진국이 있었습니다. 원래 발해는 바다를 뜻하는데요. 그 발해만족의 그 바다를 뜻하는 말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실체를 알 수 없게 기록하기 위해서 사서에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를 잘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진이라는 국호를 썼음에도 발해를 썼다는 거죠. 바다 이름. 그래서 이제 이 통일신라가 무슨 나라를 이제 통일을 했죠? 예, 맞습니다. 삼국 통일을 했죠. 그래서 그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지금은 가야도 소중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국시대 전에는 바로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은 부여, 옥저, 동해, 낙랑, 그리고 한강 이남에는 남사만까지 수십 개의 나라가 전부 우리나라의 역사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 그 수십 개의 나라를 한데 아우르는 대제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단군께서 세우신 단군조선입니다. 단군조선이 전부 다 분열이 되면서 수십 개의 나라가 됐고 그것을 우리는 여러 나라가 있었다고 해서 열국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단군조선으로부터 하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통 학교에서 몇 년으로 배우셨어요? 예, 맞습니다. 5000년. 그래서 보통은 반만년이라고 하죠. 만년의 반이나. 그런데 사실 조선 전에도 나라와 역사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때를 만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예, 배달의 민족.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배달의 민족을 모르는 친구가 없는데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사장도 자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뭐 짜장면 배달, 치킨 배달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사람도 아 우리는 옛날부터 배달의 민족, 뭐 배달의 기수 이런 얘기를 해왔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배달의 민족 그리고 단군의 후예 이런 말 늘상 들어오셨죠? 그게 바로 이 단군조선 전에 배달국이라고 하는 실제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국 전에는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성립을 할 때는 문헌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고고학적으로 유물이나 유적도 같이 이제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때를 만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역사가 조선 전에 황국 배달이 이제 추가되었는데요. 두 나라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길어지냐면 보통 학교에서는 이 사국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주구장창 배우죠. 반복적으로 이 역사를 배웁니다. 이 역사는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을 가보시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소개를 할 때 이웃나라 한국의 역사는 2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 역사고요. 그렇지만 사실 황국 배달 조선이라고 하는 이 뿌리 역사는 자그마치 6960년입니다. 네, 40년 모자란 7000년이죠. 이 뿌리 역사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배운 역사는
중산의 일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이 뿌리 역사야말로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장대한 역사를 가진 그러한 이제 뿌리 역사가 존재를 했었다라는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한국사 국토맥은 9,000년입니다. 9,000년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 역사가 가능하게 한 이 한민족의 역사 정신이 이 맥을 타고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 배달 조선이라고 하는 삼성조 시대와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사국 시대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북부여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한국 배달 조선도 모르고 사실 이제 사국 시대도 연결이 되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러한 이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단군 조선이 망하고 나서 이후에 열국 시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여, 옥저, 동해, 낙랑 여기는 다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부여, 옥저, 동해, 낙랑 그리고 한강 이남에는 남상한이 있었다.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네,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던 거 맞고요. 그런데 그때 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북부여가 있었고 이 북부여가 열국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군 조선의 정통을 잇는 것이 북부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삼국이 발원한 것이 바로 북부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사에서 북부여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국토맥이 단절되고 그리고 뿌리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한국배달을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서는 한국배달을 말할 것도 없죠. 뭐 언급조차 되지 않고 단군 조선은 신화로 치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배달 조선이 전부 다 신화로 여겨지죠. 그리고 북부여는 어떻게 배웁니까? 북부여사는 지금 중국의 사마천 사기를 바탕으로 왜곡된 기자조선, 미만조선, 한사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신났죠. 아,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역사를 말한다니 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식민지 역사로 시작한 나라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자립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일제가 이제 침략한 것도 침략이 아니고 고대사의 복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사 왜곡을 인해서 북통맥이 뿌리 뽑히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이 막히고 단절되면서 실제로 우리 9000년 한국사를 이끌어온 한민족의 역사 정신 또한 회복 불능인 거죠. 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북부여사를 잃어버려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북부여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뿌리 역사를 되찾는 길이고 또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북부여사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요.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북부여사를 제대로 아는 것은 결국에는 이 단군 조선을 알아야 됩니다. 북부여사를 알고 싶은데 왜 단군 조선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북부여사, 이 부여라는 것은 단군 조선 전 과정을 통해서 부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의 시작과 뿌리, 그리고 변천 과정과 마무리까지 이 전체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단군 조선의 전 역사 과정을 살펴봐야 하고요. 이 단군 조선이라는 것은 사망조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군 조선의 사망조 시대의 변천사를 보시면은 부여의 정신이 드러나서 강조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군 조선 사망조 변천사와 함께 이 부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역사의 주 세력으로 자리를 잡느냐, 어떻게 이제 주 세력으로 등장을 하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군 조선의 삼왕조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삼왕관경제라고 하는 국가 통치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삼왕관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군 조선 전 영역을 삼한으로 나눠서 통치한다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삼왕관경제는 초대 단군왕건 때부터 단군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쓰여왔습니다.
이것은 이 글은 뭐냐면은 신지발리가 쓴 서유사인데요. 서유사를 보시면은 사만 광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만 형제, 저울대, 저울추, 저울팔 같으니 머리와 꼬리가 서로 균형 이루고 그 덕에 힘입어 삼신전기 보호하옵니다. 길이 사만 광경제 보전해야 왕업이 흥하고 번성할 것이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 사만 광경제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구나, 중요한 요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 광경제를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군 조선 전 영역을 사만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만이라는 것은 진안, 번안, 마한이라는 세 왕조를 뜻하는데요. 그 영역을 보시면은 만주 지역은 진안이고 한반도가 마한,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을 번안이라고 합니다. 번안의 영역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이 내려갈 때는 뭐 양자강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우리가 대륙을 호령하던 그런 이제 대제국이었는데, 이것을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렸고, 이 중에서도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라고 할 때는 진안이 중심이었습니다. 진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단군 조선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 그 분이 누구냐면은 대당군이셨는데요. 그 대당군이 진안에 계시고 번안과 마안에는 부당군을 두는 이런 이제 분조 형태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을 이제 통치하시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라고 할 때는 대당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대당군을 중심으로 47분의 당군이 계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당군도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진안이 중심이었고 대당군 한 분이 전체를 이제 총괄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만 광경제로 47분의 당군께서 통치를 하셨고요. 이러한 단군 조선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된 대제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진안을 중심으로 단군 조선의 역사를 보시면은 수도를 총두번 옮기면서 삼항주 시대로 전개가 됩니다. 보시면은 일왕조 때는 송화강 아사달이었고 이왕조 때 백악산으로 이제 옮기고요. 삼항주 때는 장단경으로 옮기면서 삼항주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7분의 단군을 중심으로 삼항주 시대를 보면은 일왕조는 초대 단군왕건 때부터 21대 소태 단군까지 이어지고 이왕조는 22세 색불로에서 43세 문리단군까지 그리고 삼항주는 44세에서 47세 고열가 단군까지 지속이 됩니다. 오늘은 47분의 단군의 치적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삼항주 변천사의 큰 틀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부여가 어떻게 역사 속에 드러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왕조입니다. 자, 이제 일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일왕조 부여의 역사의 근원을 보면은 초대 단군왕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단군왕건을 보시면은 그분에게는 네 분의 아드님이 계셨는데요. 누구였냐면 부루, 부우, 부속, 부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단군왕검의 막내 아들이신 부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역사 속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여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규원사와 단군기를 보시면은 부루, 부우, 부속, 부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부루 태자는 물과 땅을 잘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죠. 치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던 시대인데 중국의 군현 홍수가 왔을 때 부루 태자가 물을 다스리는 법인 오행치수지법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물을 잘 다스렸겠죠. 그리고 부우 같은 경우에는 의학으로 치료를 했다. 의술에 뛰어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부소는 불을 잘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잘 아시는 부싯돌 잘 아시죠? 돌끼리 부딪혀서 이제 불을 내는 그런 부싯돌, 그런 이제 어원은 사실 부소 씨의 봉을 기리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막내 아들이신 부여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때 남이의 난이 있었고 아류의 난이 있었는데
부연은 주로 이 난을 평정하고 진압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을 할 때 아, 부여라는 분은 굉장히 이 군사적인, 그러니까 군권을 가지고 무인의 기질을 가지신 군사적인 힘을 썼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력, 군사적인 힘을 썼던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이 이후에 이제 기록을 보시더라도 이 부여가 난을 평정하고 나면 다른 형제들이 와서 이제 내정에 관여를 하고 또 내정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당문왕후께서는 부소부 부여를 모두 나라의 서쪽 땅에 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당문왕후께서는 부여를 부여후로 봉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부여가 통치했던 나라 이름 또한 부여였습니다. 여기서 나라 이름으로 부여가 등장을 하죠. 이것이 바로 부여의 시작입니다. 초대 당군왕건 때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부여라는 제후국이 역사 속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부여의 시작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왕조가 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왕조가 열리고 1048년이 지난 후입니다. 1048년이 지났는데 때는 21대 소태당후 때인데요. 이 소태당후 때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은 고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욕살이라는 관직명을 썼는데요. 욕살 고등은 사실 이 군사적인 힘을 썼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군사력으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서북 지역을 경략을 해서 점점 세력을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욕살 고등이 소태당군에게 자신을 우연함을 시켜주십시오라는 이제 주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 당군이 계셨지만 당군 좌우로도 자연한 우연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욕살 고등이 이제 우연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소태당군께서는 꺼리시면서 윤허를 하지 않으시다가 고등이 거듭 청함으로 결국에는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왕이 되고 나중에 고등이 그 우연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계승을 하냐면 자신의 손자인 색불루에게 우연왕을 계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연왕이 이제 색불루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태당군께서는 이제 옥자를 양위할 뜻을 이제 내비치십니다. 그래서 소태당군께서는 내가 이제 늙어서 일하기가 고달프다. 그러니까 저 서우여에게, 서우여라는 인물에게 내가 정사를 맡기겠으니 이제 그렇게 알도록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우연왕이었던 색불루가 아,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태당군께서는 이제 허락지 않으시고 그런 와중에 색불루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색불루가 병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병권을 장악하고는 이제 수천 명을 이끌고 어디에 가냐면은 부여 신궁이라는 곳에 가서 부여 신궁을 세력 근거지로 해서 자신이 스스로 당군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은 소태당군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당군으로 즉위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한왕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색불루 당군을 색불루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소태당군께서 부득이하게 옥책과 국보를 색불루에게 이제 전달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색불루가 22대 당군으로 즉위를 합니다. 선생님들 왜 소태같이 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정말 괴로울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소태당군에서 유래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으로 이 무력으로 당군의 자리를 빼앗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태같이 쓰다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22대 색불루 당군께서는 자신이 이제 당군으로 즉위한 부여 신궁에 있는 백악산 아사달로 이제 천도를 하시고요. 지금의 장춘입니다. 수도를 옮기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왕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군의 자리를 계승을 할 때 오가에서 뛰어난 인물을 추대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혈통을 중심으로 당군의 자리가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당군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때 번왕과 마한에서는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색불루 당군께서는
권력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삼한 체제가 삼조삼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힘을 더 나눠주게 된 것인데 이때부터 삼한 관경제에 사실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조삼 체제라는 것이 사실 더 발전된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삼한 관경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조가 860년이 지난 후 이제 삼왕조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색골루라는 인물이 부여 신궁에서 단군으로 즉위를 했죠. 그것만 보더라도 고등과 색골루는 사실상 부여의 후손이거나 부여와 관련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단군왕건 때 부여국이라고 하는 작은 제후국이 생겼지만 이 부여가 점점 세력이 커져서 결국에는 단군의 자리까지 장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삼왕조가 열릴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왕조가 열리고 860년이 지난 때고요. 43대 물리단군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는 사냥꾼이 이제 감히 단군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냥꾼 우아춘이라는 인물이 무리 수만 명을 이끌고는 서북 36군을 함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께서는 당국께서는 군대를 이제 보내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막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물리당국께서는 피난의 길에 오르시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붕어를 하십니다. 네,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때 의로운 인물이 또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죠. 구물 장군, 욕살 구물이라고 하는 구물이라는 분이 이제 나서셔서 역적을 토벌을 하고 우아춘을 이제 참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나를 진압을 하시고는 여러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서 44대 구물 단군으로 즉위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단군으로 즉위를 할 때 새로운 수도에서 즉위를 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장단경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천도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수도가 될 그 새로운 터전에서 또 즉위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44대 구물단군 때부터 삼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존의 삼한 체제를 완전히 삼조선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안이 진조선이 되고요. 그리고 번안은 번조선이 됩니다. 그리고 마한은 막조선이 되죠. 그런데 이런 이제 명칭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어떤 변동이 있었냐면 원래 이 전체를 총괄하는 대장군이 진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한 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일체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변하지는 않았으나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병권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원래 이전에는 대장군에게만 병권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번조선과 막조선에도 병권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바로 번조선과 막조선도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진안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병권 분립이라는 것이 삼한 관경제라고 하는 그 삼한 관경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통일적인 국가 운영 체계가 계속해서 이제 이 균형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삼한 관경제가 와해가 되면서 단군 조선이 힘든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구물단군께서는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보자. 우리가 단군의 후예 아니냐. 단군의 자손인데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뜻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냐면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 단군 조선에서 바로 대부여로 바꾸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부여가 등장을 하죠. 네, 이제는 나라 이름으로서 국호로서 이제 부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초대 단군왕건 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활동을 했던 그 부여를 국호로 쓰므로써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단군 조선을 다시금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보자, 다시 일으켜보자라는 이제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도를 했죠. 장단경화 사달. 구물당국에서 즉위를 하신 장단경화 사달로 천도를 했고 지금의 개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조 변천사를 보셨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아까 이제 사망 관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망 관경제가 와해되면서 당군조선은 쇠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 속에서 부여가 등장하고 오히려 강조되고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1왕조 때 부여라는 작은 제후국이 생겼고 그리고 2왕조 때는 뭐예요? 부여신궁이라고 하는 세력 근거지를 하는 부여신궁을 세력 근거지로 하는 부여와 관련된 인물이 당군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또 사망조에 이르러서는 나라 국호 자체를 이제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라 이름 자체를 부여라고 했다는 것은 이 조선시대, 당군조선시대 때 부여 발전의 극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작은 세력이었던 부여가 결국에는 점차 발전을 해서 조선 전체를 부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부여라고 부르는 시대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 당군 조선 전체를 대부여라고 하는데 대부여 이후에 생기는 북부여라든지 뭐 동부여, 서부여, 남부여, 연남부여, 갈사부여 등은 사실 이 대부여를 전제로 해서 생기는 국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국호 앞에 만약에 이제 북부여가 처음 생겼다라고 한다면 앞에 방위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네, 뭐 동이라든지 북이라든지 뭐 남이라든지 그런 방위도 붙일 필요가 없고 지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군조선 전체를 대부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부여라는 국호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부여라고 하는 북부여라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대부여라고 하는 더 큰 부여의 형태가 있는데 대부여에서 북쪽을 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여는 더 큰 부여, 대부여가 있는데 그쪽에서 동쪽에 있는 그런 이제 부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부여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정말 이 북부여가 이제 등장을 할 차례인데요. 이 북부여는 누가 세우셨냐라고 했을 때는 해모수라는 분이 이제 건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모수를 이제 등장을 시킬 때가 되었는데요. 해모수의 등장 배경에는 해모수를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부여의 끝자락, 조선시대의 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때는 46대 보울 당군 때인데요. 46대 보울 당군이 제위 4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계라는 인물이 병사를 이끌고는 궁궐을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울 당군께서는 이제 밀려나셨는데 그때 상장 고열가가 한계를 진압을 하고는 고열가가 다시 보울 당군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보울 당군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난을 진압한 이후에도 국력을 향상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점차 나라가 이제 국력이 쇠약해졌고 결국에는 이제 보울 당군께서는 후사가 없는 채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리고 공로가 많으셨던 고열가라는 분이 47대 당군으로 즉위를 하시게 되고요. 이 고열가 당군은 실제로 43대 물리 당군의 현손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정통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당군으로 즉위를 하셨는데 제위한 58년 되는 해에 이제 왕좌를 이제 떠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열가 당군께서 보셔도 이제 당군 조선의 국운이 다 했구나, 쇠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내다보셨고 그래서 오가를 불러 모으십니다. 오가를 불러 모으시고는 너희들이 현인을 청거를 해서 당군으로 세워라. 나는 이제 그만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이제 밝히시고는 고열가 당군께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하시고 선인이 되셨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불교 사찰의 특징인데요. 그 석가모니를 모시는 대웅전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산신각이라든지 칠성각 같은 그런 이제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산신각을 가보시면은 호랑이를 대동한 그 산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분이 고열가 당군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선인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여 같은 경우에는 오가가 국사를 공동으로 집행하는 공화정 시대가 이제 지속이 되고요. 약 6년간 지속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영웅, 불세출의 영웅인 해모수가 이제 등장을 하셔야겠죠. 이분은 사실 고열가 당군, 당군 조선의 마지막 당군인 고열가 당군이 퇴위하시기 1년 전에 사실 웅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터를 잡고 기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좀 지난 후에 오가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 당군 조선을 잇겠다. 내가 통치를 하겠으니 이만 이제 공화정을 철폐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가가 철폐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 해모수께서 당군 조선의 정통을 이어서 북부여의 1대 당군으로 즉위를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북부여는 사실 당군 조선의 전 영역을 통치하지는 못했지만 대부여의 북쪽, 이쪽을 이었다, 진안쪽을 이었다라고 해서 북부여라고 하고요. 해모수는 북부여의 1대 당군이시다, 1대 시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4월 초파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하죠. 많이들 보셨죠? 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월 초파일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행사는 뭐냐면은 바로 북부여를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모수께서는 4월 초파일에 북부여를 건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는 행사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속신앙에서만 볼 수 있는 정도로 남았다라는 것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제 북부여는 한국사에 잃어버린 고리고 미싱링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복원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역사맥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복원 작업을 할 텐데요. 자, 북부의 역사를 어디서 잘볼 수가 있냐라는 것을 했을 때는 환단국기를 통해서 북부여의 전체 역사를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국기 안에는 북부여기가 있고요. 또 가서번 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역에는 고려 말에 범장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임금 그 신하로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던 충절의 상징이죠. 그 두문동 72인 중에 한 분이셨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쓰신 것이 바로 이제 북부역이고요. 그리고 가서번 부역에는 가서번 쪽에서 생긴 나라가 바로 동부역이기 때문에 가서본 부역에는 동부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든 동부여든 사실 이 환단국기를 통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는 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나 뭐또 이런 선사께서 쓰신 삼국유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의 단초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것인가? 라는 것을 보자면은 자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봉기 시조 동명성황 그리고 백제 봉기 시조 혼조황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북부여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구려가 건국될 때고 백제가 건국될 때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그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설에는 결국에는 북부여와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고구려 백제 모두가 자신들이 부역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고구려와 한 가지로 우리가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부여로서 성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 부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북부여고 또는 이제 졸본부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보시면은 북부여, 동부여조, 고구려조,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조가 있는데요. 여기만 보시더라도 부여라는 기록은 따로 없죠. 예. 그러니까 부여라고 퉁쳐서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부여조 따로, 동부여조 따로, 또 남부여도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많은 기록들 중에서 이 북부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환단국기를 봐야 되지만 또 다른 근간이 되는 기록이 바로 삼국유사 북부여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전부입니다. 제가 생략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전부예요. 굉장히 짧은 글인데 이 안에 북부여의 180년의 역사가 그 역사의 전체 맥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죠? 기본적인 골격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북부여를 복원하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했냐?
라고 의문을 품으실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서술 방식은 이 고기라는 기록의 특성인데요. 이 고기를 보시면은 사실 북부의 역사맥을 다 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물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면에서 사실은 전체의 모습을 복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북부유서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북부유서를 복원을 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해모수와 해보루의 관계입니다. 여기 삼국유사 북부유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아버지와 아들이 맞냐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기록에서는 해모수와 고즈몽을 부자 관계로 그립니다. 그렇다면은 해모수와 해보루와 고즈몽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보루 왕이 뒤에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제의 명령이 뭐냐? 이 상제의 명령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명제라는 인물은 과연 고주몽인가라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하면은 이 삼국유사 북부유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북부유사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국유사 북부유조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이렇게 말했다. 자, 천재가 휠슨 골성에 내려왔다. 오령곽을 타고 도읍을 정하여 왕이라 일컫고 국호를 북부여라 하고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라고 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 하고 해로 씨를 삼았다. 왕은 뒤에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동명제는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나서 졸본주의 도읍을 정하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이것이 곧 고구려의 시작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북부유조를 보시면은 이 네 나라와 네 인물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부여와 동부여, 졸본부여, 고구려가 나왔죠. 오늘 뭐 북부여 역사를 다루는데 다른 나라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북부여 전체 역사 줄거리 안에 있는 예, 북부의 역사 전체 맥 안에 있는 나라들이 이 네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핵심 인물로는 해모수, 해부루, 동명제, 고주몽이 있습니다. 고주몽은 방금 보시 이제 북부여조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고구려를 세운 것은 고주몽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쓴 것이고요. 해모수는 북부여를 건국을 하셨고 해부루는 동부여를 건국 그리고 동명제는 졸본부여를 세우셨고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와 네 인물의 관계를 우리가 눈을 뜰 때 북부의 역사맥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오늘 복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호를 북부여라 하고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 하고 해로 씨를 삼았다. 아들은 해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해모수와 인물 간의 관계들이 삼국유사 내에서도 퍼즐이 맞지를 않습니다. 보시면은 삼국유사에서는 북부여조에서는 해모수의 아들은 해부르다. 방금 보신 바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부여조를 보시면은 해부르가 그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이제 참 슬퍼하던 차에 길을 가다가 금빛 개구리 형상의 아이를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데려와서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금빛 개구리다라고 해서 금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들로 키우죠. 그래서 해부르 아들 금화 그리고 금화 아들 대소 이렇게 이제 2대로 이어지는 3대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동부여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조에서는 해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고구려조에서는 고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인데 해부루의 손자인 대소와 같은 연배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배로 이제 대소와 갈등관계인 인물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대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고주몽이 해부르의 손자와 이렇게 겨룰 수가 있냐 이렇게 되면서 다 섞여버리는 거죠. 인물관계도가 다 얽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보셨던 주몽 드라마에서는 이 고주몽과 대소의 갈등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무리수를 드냐면은 해모수를 금화의 절친으로 그립니다. 예. 그래서 해모수를 금화의 절친으로 그리면서 이제 해모수를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해부르의 뭐 아빠라고 했는데 그 밑에 대수로 이제 끌고 와서 그런 이제 무리수를 뒀는데 말씀드릴 것은 이 삼국유사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인물 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해모수는 북부여를 건국을 하셨고 해부르는 동부여를 건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요. 실제는 증조부와 증손자 관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모수는 또 고주몽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북부여를 건국을 하셨고 고주몽의 아버지다라고도 하는데 고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고조부와 현손 관계입니다. 자손에게는 높을 곶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조부와 현손 관계, 4대 차이가 나는 관계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증조부와 고조부인 해모수와 그리고 해부르와 고주몽이 왜 부자 관계가 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여 전체 맥에서 동부여도 나오고 고구려도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부의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북부의 건국자와 동부의 건국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버리고 또 북부의 건국자와 고구려의 건국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북부여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이제 갭이 없어진 건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 관계가 맞냐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는 금성문으로 관계토 태양비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출자 북부여라고 해서 이제 추모왕이 주몽이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도 하고 또 추모왕이 세운 고구려가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자 북부여. 그러니까 북부여가 있었고 북부여를 이어서 고구려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삼국사기나 신당서를 보시면은 당태종에게 당나라의 신하 가원충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옛날부터 고구려에 대한 비사가 전해져 옵니다. 비기가 이제 전해져 오는데 당나라 장수 80세가 되는 당나라 장수가 고구려가 900년이 되는 해에 고구려를 멸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당나라 장수 이적이 마침 80세이고 그리고 고구려는 지금 900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요. 근데 선생님들 고구려를 몇 년으로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700년으로 보통 이제 가르치죠. 네, 700년의 역사로 얘기를 하는데 왜 당나라 사람들은 고구려를 900년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출자 북부여입니다. 고구려가 나오기 전에 북부여가 있었고 그 북부여가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부여까지 쳐서 고구려는 지금 900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개토 태양 비문을 보시면은 광개토 태양은 17세 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17세 손이 맞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광개토 태양은 고구려의 태왕이니까 고구려를 세우신 고주몽 성제로부터 세손 계보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13세입니다. 4세가 모자라죠.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출자 북부여. 그러니까 고구려 이전에 있었던 해모수로부터 북부여를 세우신 해모수로부터 세손 계보도를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광개토 태양이 17세손입니다. 광개토 태양 비문은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광개토 태양의 아들인 장수왕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 태양 비문의 내용은 당대 고구려인들의 역사인식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고구려인들도 우리는 북부여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조는 해모수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는 이제 4대 차이가 나고 해부르는 이제 증조부와 증손자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헤브르 왕은, 여기서는 헤브르죠. 헤브르 왕은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제의 명령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이죠. 뭔가 외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것을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는, 아람불이라고 하는 대신의 꿈에 상제 또는 천제, 또는 천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차 내 자손을 시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울 터이니 너는 다른 곳으로 피해 가도록 하라. 근데 어디로 갈지까지 얘기를 해줘요. 동쪽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지니 왕도를 세울 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제, 천제, 천신이라는 이제 존재가 나타나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 북부여를 있게 할 테이니 너는 동쪽으로 가서 왕도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대로부터 상제, 천제, 천신이라는 어떤 존재는 사실상 하느님이죠. 하늘에 계신 최고신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지상에는 누가예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천자죠. 하늘의 대행자, 하느님의 대행자를 우리는 보통 이제 천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천자가 지상에서는 왕 중의 왕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천자가 누구냐면은 사실 놀랍게도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고 뭔가 계시를 받는 듯한 이런 이제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었지만 사실 똑같은 기록이 환단고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환단고기는 전후 사정이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체를 한번 이제 파헤쳐 보면은 환단고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고두막한이라는 사람이 헤브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어떤 얘기를 전하냐면은 나는 천제의 아들이로다. 내가 천재지자다. 내가 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니 임금은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는 이제 헤브르의 그 형님인 고우루 단군에게 이제 이 말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우루 단군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는 난감하고 괴로워하셔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우인 헤브루가 즉위를 하는데 헤브루가 즉위를 했을 때는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이 군대를 보내죠. 이번에는 사람 보내니까 안 되니까 군대를 보내서는 아 내가 천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통치를 할 테니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결국에는 국성 아람불이 이제 주청을 막 하면서 동부여로 이제 갑시다. 동쪽으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가사번 부여 동부여를 이제 세우게 되는 이 동부여의 건국 과정이 환단고기에는 실존 역사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제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제의 아들, 그 천자인 고두막한이 사실은 외압을 넣었다는 거죠. 내가 북부여를 통치할 테니까 너는 이제 동쪽으로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래서 이제 이 원래 기존 세력이었던 헤브르 왕이 동쪽으로 건너가서 이 부여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가서번 부여라고도 하고 또 동부여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부여가 세워지게 되고, 자, 이제 세 번째죠. 동명제는 북부여를 계승하기도 하고, 또 졸본부여를 세우기도 했다. 이 졸본부여가 고구려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동명제가 누군지 이제는 아시겠죠? 뭐냐면은 북부여를 계승한 인물이죠. 그 인물이 바로 방금 전에 살펴보신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동명은 고주몽이다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이제 고주몽도 동명이라는 시호를 쓰긴 썼습니다. 이후에 쓰긴 썼지만 동명의 시호를 가장 최초로 쓰신 인물은 누구냐면은 바로 고두막한입니다. 이 고두막한이라는 굉장히 호방하고 영웅적인 기질이 다분한 이분이 이제 최초의 동명왕인데요. 동명과 고주몽은 별개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증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연개소문의 차남이죠. 연남산의 묘지명을 보시면은, 동명이 기를 느껴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주몽이 패수를 건너서 도읍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주몽은 별개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김철령의 시를 보시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동명이 창업을 했고 주몽이 그것을 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명이 이제 창업했다, 나라를 열었다, 그리고 동명이 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제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명이라는 분은, 동명제라는 분은 사실상 고두막 칸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봉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설은 사실은 삼국사기에서도 일설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뭐 고구려 세울 때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 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뭐 드라마를 만들 때는 되게 힘들게 막 읽어내고 이런 과정이 더 극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일설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국유사, 삼국사기만 보더라도 사실 고주몽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고구려를 세운 것이 아니라 졸본부여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빈도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있고 삼국사기 백제본기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일단 가장 짧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근데 졸본부여의 왕이 왕무자라고 되어 있죠.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근데 주몽을 보니까 비상인, 뭔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딸을 줘서 아내로 삼게 했다. 사위로 삼았다는 거죠, 고주몽을. 그리고는 왕이 죽고 나서는 주몽이 그 임금의 자리를 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면은 주몽이 졸본부여에 왔는데 졸본부여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졸본부여의 왕이 주몽을 보니까 아 비범한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 왕이 죽고 나서는 고주몽에게 당군의 자리를 이제 계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너무나도 명확하죠. 고구려는 졸본부여를 이었고 결국에는 이 고주몽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졸본부여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제 기록은 다수를 차지한다.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주몽은 졸본부여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졸본부여를 세우신 동명제와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북부의 전체 맥을 한번 보시면은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부르는 증손자죠. 근데 그 해부르가 있을 때 고두막 칸의 외압으로 결국에는 동쪽으로 건너와서 해부르가 동부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르에게 외압을 넣었던 고두막 칸은 북부여를 계승하기도 하고 또 졸본부여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합니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 졸본부여를 또 고주몽이 이어서 고구려를 열게 되는데 그렇다면 뭐 국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졸본부여를 이어서 북부여를 이어서 나중에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본부여를 뭐 고구려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삼국유사 북부여조를 근간으로 해서 전체 맥을 고관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북부여 말고도 번조선, 막조선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세한 그런 역사의 흐름은 사실 환단고기만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의 내용을 한번 역사 스토리를 감상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부여를 세울 때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부여의 끝, 그 당문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 해모수라는 인물이 웅신산에서 기도를 해서 북부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혈과 당군께서 이제 퇴위를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오가 공화정 시대를 열었는데 이 오가에게 가서 이제 내가 통치를 하겠으니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오가가 철폐가 되고 북부여가 당군 조선의 정통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기 북부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번조선에서는 기준이라는 인물이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교과서에서 준왕이라고도 하죠. 이 기준이 부단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나라 사람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신청을 하죠. 그때 몇 년이었냐면 북부의 해모수 당군 재위 45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이미 대부여는 망했지만 이 진안을 중심으로 이제 통치하던 그 정통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기준은 위만이 올 때 해모수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신청하는데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제 해모수께서는 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때 병세가 워낙에 깊어서 결국에는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준이 몇 번 이렇게 때를 놓치면서 결국에는 위만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번조선의 유민이죠. 최승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대동강 평양에 가서 낙랑국을 세웁니다. 나라죠. 그러니까 낙랑군과 낙랑국은 다릅니다. 낙랑군은 한사군의 일부라고 알려져 있고 또 낙랑국은 최승의 낙랑국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예,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북부여 이래 모술이 당군 때는 결국에는 위만에게 이제 기준이 쫓겨나게 돼요.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직책까지 준 그 기준의 은혜를 몰라보고 결국에는 이제 배반을 하고요. 위만이 번조선을 강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은 결국에는 한반도 남부의 군산과 익산지요. 그 즈음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당군 조선이 멸망할 즈음에 이 진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번조선에 있었던 유민들이 전부 남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남산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조선의 시대는 막을 내리죠. 막조선이 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3대 고회사 당군 때는 옥좌라든지 동해 같은 그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생기게 되고 4대 고우르 당군 때 좀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무제의 침략 사건인데요. 한무제가 이제 야심차게 우거 정권을 이제 공략을 합니다. 우거는 누구냐면은 위만의 손자입니다. 위만의 손자가 왕을 하고 있을 당시에 한무제가 야심차게 이제 우리 수륙 병진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바다로도 이제 공략을 하고 육상으로도 이제 공략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한무제에게 우거 정권이 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무제가 여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설치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완전히 설치했는지는 이제 불분명하지만 설치를 했다면 이 즈음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수륙 병진으로 했으니까 그 전략이 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판이고요. 사실 이 전쟁이 끝나고는 한무제가 자신들의 신하를 전부 다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형벌을 내리거나 죽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자신들이 파견한 군대가 아니고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우거 정권의 내부 분열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이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을 이제 형벌에 처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한무제는 여기서 동쪽으로 더 경략을 해야겠다,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북부여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4대 고우르 당군 때였는데 고우르 당군께서는 좀 약한 편은 아니셨지만 이 한무제의 공격을 이제 감당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이제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은 한무제의 침략을 바로 고두마 칸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창의 흥병이라고 하죠. 을을 주창을 하면서 병사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두마 칸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한무제를 격파를 하고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들을 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무제가 이제 고두마 칸에게 밀려서 대패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물러나게 되고 고두마 칸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왕위를 잇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고우르 당군께서는 그것을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우인 해부르가 즉위를 했으나 역시나 고두마칸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해부르께서는 동쪽으로 밀려나셔가지고 동쪽 땅인 가서번 땅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는 동부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고두마칸께서는 북부여를 그대로 이으시고 사실 북부여를 잇기 전에 졸곤부여를 세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두마 칸으로부터 이어지는 북부여의 후기 역사는 뭐 졸본부여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졸본부여라고 하면은 아 북부여의 후기 역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후기 북부여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고두마 당군에게는 파소공주가 있었습니다. 파소공주가 이제 딸이었는데 이 파소공주께서 지아비를 알 수 없는데 임신을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만상의 몸을 이끌고 결국에는 이제 타소공주께서 머나먼 길을 떠나시죠. 그래서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뭐 육지로도 가시고 또 해상으로도 가셔서 결국 우리 한반도 남부의 경주 땅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파소공주가 이제 경주 땅에 들어오시게 되고 6대 고무선 항공 때는 소선호 공주라는 분이 계셨죠. 소선호가 바로 이 연타발이라고 하는 거상의 딸이 아니라 북부여를 통치하시는 당군의 적통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북부여의 공주였다라는데 이때 동부여에서 이제 고주몽이라는 인물이 북부여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건너오게 되고 고무선 한군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고주몽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소선호와 결혼을 시키셨고 그 둘의 관계에서 이제 비류혼조가 태어난 거죠.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주몽께서는 6대 당군을 이어서 북부여의 7대 당군으로 즉위를 하십니다. 그런데 고주몽께서는 동부여에 계실 때 파소공주께서는 이제 신라의 공자인 박혁거세를 낳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주몽은 북부여를 잇고 한 몇 년 뒤에 이제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몽은 북부여의 7대 당군이자 고구려의 1대 태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주몽께서는 북부여에서 예씨 부인과 사이에서 유리를 낳았습니다. 이 유리가 장성에서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고구려의 왕위를 유리에게 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실 만한 것이 소선호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북부여의 기득권 세력은 소선호거든요. 고주몽은 원래 동부여에 있다가 북부여로 넘어왔고 북부의 본래 그 세력은 소선호인데 자신들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제 낳은 그 자식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자칫하면 피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소선호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넓고 통치할 곳이 이곳뿐이더냐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 비류혼조 두 아들을 데리고는 서쪽으로 더 가십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사실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쪽에 소선호 왕국을 세우십니다. 소선호 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비류가 이어받습니다. 비류가 통치를 하게 되고 혼조는 지금의 인천의 미추홀, 그 인천의 미추홀구가 있더라고요. 그 남구를 옛 지명을 살려서 이제 미추홀구로 이제 바꿨다고 하는데 인천의 미추홀구로 이제 들어왔다가 좀 더 들어가서 한성백제, 한성으로 서울 한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터를 잡으시고는 백제를 세우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보시면은 오늘 고구려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이 이제 북부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북부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이 모두 북부여에서 태동됐다라는 것이 이 북부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라는 것을 또다시 알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한국사에 잃어버린 고리 북부여를 도표로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 해모수 당군께서 북부여를 세우셨고요. 4세 고우루 당군까지 정기 북부여가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고두마칸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해부르 왕이 동쪽으로 건너와서 동부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두마칸으로부터 후기 북부여 시대가 이제 지속이 되죠. 그런데 보시면은 고두막은 해모수의 혈통이 아닙니다. 해모수의 혈통이 아니고요. 고두막은 사실 당군 조선의 마지막 당군이신 고열가 당군의 후손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두막은 고열가 당군의 후손이고 그런데 이때 해모수의 혈통이 다시금 등장을 하죠. 해모수의 고손자, 해모수의 현손 바로 이제 고주몽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이 고주몽이 북부여로 오면서 6세 고무서 당군의 사위가 되고 결국에는 북부여를 이어서 7대 당군으로 즉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고두마칸에게는 파소라는 딸이 있었고 신라를 건국하신 박혁거세를 낳았다. 그리고 고주몽과 예씨 부인 사이에서는 고구려를 잇는 유리가 탄생을 하고요. 고무서의 그 공주
딸은 소선어가 있었고 소선어와 고주몽 사이에서 배류를 백제를 건국하신 비류곤조를 낳았다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모수로부터 시작한 이 북부여가 한 180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이 북부여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태동되었다, 발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북부여사를 한번 같이 복원을 해보고 또 북부여사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이 국통맥을 틀어막고 있는 이 중국 식민지 역사를, 이 병폐를 모두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완전히 걷어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북부여사를 이제 복원을 해서 이 단절된 것을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우리의 국통맥을 타고 흐르는 한민족의 9000년 역사 전신에 눈을 뜨셔서 진정한 대한국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상환에 크게 눈뜨시는 대한사랑의 일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